이번에는 사운더 블라스터 젠 V2를 유선 연결해서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스마트 컴스킷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쉽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끈 상태에서 키보드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켠 상태로 키보드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전에 사운드 블라스터 플레이4를 테스트했을 때처럼 주변 배경음을 완벽하게 제거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한계라기보다는 젠 V2 헤드셋 마이크가 가지는 한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목소리까지 같이 제거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배경음을 없애려고 설정값을 너무 높게 지정할 경우 목소리까지 같이 제거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배경음을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타협점을 찾는 게이 기능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